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정욱 부동산 랜드에서는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에 있는 초대형 임야 매매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전북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대야강강농원 후편에 있으며 중수봉 아래 구수마을 안쪽에 있는 임야 매매가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전북 완주 군청 소재지에서 대야 저수지 방향으로도 진입이 가능하고 또 동상면 소재지 방향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곳에 삼거리에 지금 동산 초등학교 삼거리에서 신월교 다리에서 직진하시면 동산 힐링 캠핑장 바로 동산 두메산골 농원에서 지금 보시는 도로로 약 1.2km 정도 입구까지는 1km 정도에 진입하시면 본 토지로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환경이 입구 쪽에서 지금 주변 환경을 팬닝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영상을 보시다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물건 제목 앞에 있는 물건 번호를 클릭하시면 텍스트로 내용을 상세히 보실 수 있겠고 우측 하단 저장을 클릭하시면 영상을 저장한 후에 다시 보시기를 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에 구수마을과 또 한농 학교를 돌나라 학교를 배제한 지금 시야에 보이는 임야 좌우와 전면에 모든 임야가 해당되겠고 지금 우측에 삼정봉과 중수봉 자락이 되겠으며 타원형 부분이 중심부고 이어서 상세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그 토지의 형태를 나타내는 지형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이 그 토지의 지적도 청색라인 안쪽이 되고 화살표가 진입도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임야의 경계 위치인 중수봉과 삼정봉의 그러한 모습의 환경을 여러분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임야의 계곡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구수마을과 돌나라 학교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마을 개인 토지의 지분도가 되겠습니다. 총 15,718평이지만은 여러분께서 약 만여평을 추가로 구입할 수도 있겠습니다. 토지 주변의 도로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야 저수지, 동상 저수지, 동상 초등학교, 동상 힐링 캠핑센터, 동상 면 사무소, 구수마을이 되겠습니다. 마을 초입 계곡 다리부터 좌우에 그러한 토지의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바로 마을 진입로 마당목길의 도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동상 저수지와 동상 초등학교 상류 계곡 동상 힐링센터 동상 두메산골 농장 앞에서 좌회전 마당목길로 1.2km 정도의 초입 조그만한 다리 계곡의 좌우에 능선을 따라서 시작해서 구수마을과 돌나라 한농의 예능학교 마을 공동체 약 1만 평을 제외한 심정봉과 중수봉 능선 아래 시야에 보이는 모든 임야의 일필지로 된 그러한 부동산이 되겠고 가운데 토지들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주택들이 약 4-5채 정도 있는 구수마을에 그러한 농가 주택의 이모저모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바로 마을 버스 주차장 종점인 구수마을에 그러한 해관이 있는 마당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지금 마을버스가 정차하고 회전해서 가는 마을 앞 광장이 되겠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건물이 구수마을 해관의 2층으로 된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토지 용도 지역은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일부, 가축사육 제한구역, 임업용 산지, 준보전 산지, 소하천 정비 예정 구역이 되겠습니다.
해당 임야의 전경도를 여러 각도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타원형 부분이 중심부가 되겠고 입구 쪽에서 지금 정면으로 내려다보이는 그러한 임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입구 쪽에서 보면은 좌우에 지금 하늘에서 내려다보이는 환경이 지금 우측 라인의 그러한 능선과 지금 좌측의 능선의 모습의 그러한 환경이 되겠습니다. 임야의 면적으로는 44만 4347평 지목은 임야가 되겠습니다. 임야의 계열로는 표고 3,400, 방향 서양 경사도 30, 35도, 아래쪽 부분은 20, 25도, 대표 수종 굴참나무, 지름 16, 18, 나무 나이 31, 40, 율패도 71%, 미사질 양토로서 수확 벌채 가능지가 되겠습니다. 본 임야의 계곡 주변에는 구수마을 5세대와 돌나라 한농 애는학교 등 마을 공동체가 있으며 매매는 제외되어 있으나 약 1만 5천평 되겠지만 개인 사유주와 법인 부동산 1만 평 정도를 추가 매입 가능하며 평당 2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물들은 돌나라 애능학교 등 마을 공동체 건물의 모습들을 이모저모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바로 가운데로 도로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나 있고 좌우의 계곡 사이로 공동체의 건물과 또 교육관, 숙소 등 여러분께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한농 예능학교의 부속 건물들이 산재되어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동절기 때 낙엽이 지고 있는 지금 그런 한적한 그런 상황을 연출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예능학교의 그런 환경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드론 촬영으로 동영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 따라서 바람이 거세게 불었어요. 약간 영상이 흔들립니다. 농림지역에서 개발 행위에 건축시에 건폐율이 20% 이내, 용적률은 50% 이상, 80% 이내지만 군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사업계획은 군청 지역개발과와 사전 질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지금 삼정봉 쪽에서 우측 라인의 능선을 바라보고 있고 중수봉 쪽에서 왼쪽 라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추천 용도로는 수종갱신 또는 나무식재 자연농원 개발, 일부 전원 농가주택 개발, 기업 수련원, 종교단체 기도원 훈련원, 관광농원 등으로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그런 대형 임야가 되고 있습니다. 심한 바람 때문에 기체가 흔들려서 영상이 흔들린 점을 양해하시면서 교통편로는 완주군청에서 대야 저수지방이나 동상면 사무소 방향으로 진입하여 동상초등학교 신월교 삼거리에서 동상힐링센터 캠핑장 앞 삼거리에서 구수마을 마당목길로 약 1km 내지 1.2km 정도 진행하면 조그만한 계곡 다리 좌우로부터 해당되는 임야가 되겠습니다. 임야의 매매 가격으로 25억 원으로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께서는 동상면에 있는 한 단지로 되어 있는 임야를 구입하셔서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정우 부동산 랜드를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부동산에서는 다양한 부동산의 정보를 분석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부동산을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다짐하며 나가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 및 좋아요 또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양한 정보를 빠른 시일 내에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 저희 부동산이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